오늘은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즉 AD 60에서 62년경에 쓴 편지글입니다. 선교사역 15년을 하면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다 겪어온 당시 60은 좋게 넘은 시니어 선교사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앞서 3절에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전도할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 시간까지도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과 열정이 담겨있는 기도 요청서입니다. 5절 말씀에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하며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외인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날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2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이주민 근로자와 그 자녀 그리고 유학생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반기독교적인 무슬림 또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슬람권 국적의 유학생들이 자기들 민족의 종교 행위를 인정해달라며 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학교 생활에서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나 대구시 등 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슬람 사원 짓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곳곳에 작은 기도촌은 물론 공영 실내 체육관을 빌려
몇천 명씩 모이는 대규모 예배와 기도 집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 교회가 자칫 시기를 놓쳐 유럽의 교회들처럼 쇠잔해질 수도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 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기회를 잡아라, 최대한 이용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해외로 나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인들, 특히 이주민을 향한 선교 또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에 대한 사역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헌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50만 이주민들, 특히 반기독교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국의 지역교회가 이주민 선교사에게 귀히 쓰임받는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